CL이다, CL. 나는 나 나쁜 기집애. 아 형이 처음으로 전화 왔는데도 긴장 안 할 거예요, 이제 CL이니까. 아, 나 엄청 긴장돼. 거짓말이야. 나 예능 이런 거 혼자 하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로? 야. 진짜?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 지금 둘이잖아. 예. 왠지 혼자 같아. 아, 예. 우리 전학생 두 번째 친구 우리 CL. 예. 예. 시일이다. 어? 팀으로도 일단 대박이 나고 솔로로도 그냥 딱 대박이 나고. 그러니까는 시일은 본인이 생각해도 딱 내가 그냥 멋있다라는 느낌 딱 받아. 나도 생각해도 내가 멋있다. 무대 위에 그런 것 같아. 무대 위에서? 무대에서.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럼 난 사실 신생아야. 그냥 나는 화장 지우면 신생아야. 아니 근데 그러면 무대 올라갈 때는 뭔가 각오가 달라? 어떤 기합이 다른 거야? 응, 나 기합 하는 거 있어. 어떻게? 하! 네모난데. 하! 이렇게. 하! 하! 기합을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줘. 딱 모아서 진짜 큰 소리로 한번 딱 지르고 향수를 많이 뿌리고. 향수? 그래. 장난 아니야, 미 향수 냄새. 그래? 오, 미안. 죽음에 죽음. 야, 어디, 정말? 아, 어디 빠졌다 온 줄 알았어. 아, 그래? 아니, 아, 오늘 긴장을 한층 더 해가지고 향수를 많이 뿌리고 있어. 아, 향수를 왜 뿌려? 왜냐면 내가 코 향에 민감해. 향수 뿌리면 무대마다 똑같은 무대가 아니잖아. 무대가 바뀌면 향수도 바뀌는 거야? 맞아. 어? 너 진짜? 진짜. 매번 달라. 그런 느낌. 조금 센 무대를 할 때는, 노래를 할 때는 이런 향을 뭔가 우드향이나 가죽 향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좀 잔잔한 노래를 부를 때는 장미향이나 바닐라 이런 거 좋아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해가지고. 완전 가죽향이야 이게. 어 미안해. 아니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랩을 할 때 우리 특히 MC 민지에게 전수하고 싶은 그래요? 어때? 배워보겠어? 어 너무 좋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이라이너야. 아이라이너? 야 아, 우리 CL 스타일의 뭐? 지금 약간 팬들 CL 해준다고? 응. 오, CL 메이커! 무조건 봤지, 나는. 예, 무조건 봤지? 여기서 메이크업 해가지고. CL 받을 사람. 세게 보이지. 또 받을 사람 여기. MC 주지. MC 주지. 그래, 나는 CL 아주 사납게. 너 정도는 날 절대 감당 못. 오! 잘한다. 네. MC 주지가 괜히 인기를 끌었던 게 아니에요. MC 주지. 저는 땀 없어요, 선생님. 네. 아주 완전 땀 없어요. 눈 감고 있어요? 네. 야, 안 뜨셔도 됩니다. 자. 어머, 그래. 어떡하지? 어떡하지? 미안해. 네, 괜찮아. 눈 예쁘지, 선생님? 네, 아, 제 그릴 게 없는데요. 너무 앞트임이다. 앞트임이 돼 있어요? 응, 돼 있어가지고. 나 튼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박수 못하지. 미안해. 박수 못하지. 어떡하지? 뭐야 이거. 아, 앞트임이 다 돼 있대 나는. 멋집니다. 근데 예쁜데? 다 됐으면 스탑 빼주세요. 오케이, 스탑. 봐봐. 그래 나는 쎄 아주 사납게. 근데 와 진짜. 잠깐만. 괜찮지? 그래 나는 쎄. 그럼 준하 형은 천천히 공들여서 해줘.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 봐봐. 근데 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 화장의 힘이 그래 이게 낫다 민지는 칠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 됐어 자 눈 떠주세요 약간 전보는 래퍼 같지 않아? 점퍼, 점퍼. 귀신 래퍼. 드랍 더 복체. 이야. 그래, 나는 쎄. 내 끝난 거 어때? 질투 따위 눕고만큼도 모르죠 첫째 니도 내 맘속금못 맞추죠 난 여왕봉 난 주인공 당장 어디로 튈지 몰라 랩핑고 목에 걸린 gold chain swinging left right 외롭지 않아 매일 밤마다 get right 당당한 지조 고귀한 품이 눈을 쓰면 기본 내는 뭐라 모르 이 소녀
바보님. 얘들아, 내 문제 재밌게 안 맞히면 예. 난 나쁜 기집애로 변할지도 몰라. 참고로 와우. 참고로 얘가 제일 잘 맞춰. 누가? 얘가요. 얘가 제일 잘 맞춰. 와. 우리 진짜 옛날에 그 드림원 그거 진짜 많이 했는데 그지? 맞지. 막 우리 고기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아, 시인이 생각하는 드림원 중에 최고의 명곡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 진짜. 다 내 자식들인데 내 가족이고. 나는 인더클럽. 그래? 모르겠네. 뭐냐? 인더클럽. 그래? 의외다. 의외야? 인더클럽. 인더클럽? 아니 인더 말고 인더. 아 인더클럽들이 항상 최고의 명곡이 뭐야 그러면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 있어. 응? 그게 언제일까? 올림픽 무대 쓴 거가 사실은 잊지 못할 순간이긴 한데 그지? 그게 뭐 아무나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런가 보다. 어 안 그럼 때릴까? 때려야지. 오늘 딱 시애를 보니까 시애의 성격을 파악했어. 어떤 방향을 봤을 때 내가 볼 때 퍼포먼스라는데 자기의 경력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럼, 생각할 때는 시애는 그런 것 같아.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무대에 서기 전에 신생아라고 그랬잖아. 본인 평생 외모가 신생아로 살아왔던 거야. 어느 순간 세상 알게 되고 메이크업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인생에 처음 메이크업을 했는데 본인이 했는데도 첫 메이크업이 내가 너무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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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 이상으로 내 자신 무서운 거야. 무서워.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해. 진짜 징글징글 진짜 외국사 어? 외국 사람이 갑자기 TV 틀고 이 투샷 여기 어? 스케일 이 순간 스케일링이요? 스케일링 치과 다녀? 아니 아니야 어 외국에서 있었던 어 맞죠 어, 맞네 정답 이거 어. 비욘세 누나랑 비욘세 언니랑 처음 만나서 이제 한 잔을 기울이는데 비욘세 언니가 한국어 공부했다 그러면서 어 CL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이러면서 원샷 아니 어, 어깨춤 아니야. 어깨춤 이러면서 막 으쓱 으쓱 끝나 어 아니면 아 뭐 싱글해 아 뭐 싱글해 정답 아니야 뭐 CL이 외국에 공연을 하기로 했어 근데 뭐 예를 들어 미국이야. 근데 미국에서 전 세계를 보내준 거야. 혼자 타고 오라고. 그걸 타고 공연을 잘 마쳤는데 청구서가 한 5억 날라왔어. 잊을 수 없긴 하겠다. 어 내가 밤에 스타일리스트랑 해변을 걷고 있었어. 아, 낙이네. 그 100%네. 해변을 걷고 있는데 스타일리스트랑 어. 갑자기 나. 하늘에서 폭죽이 펑 떠지는데 오! CL 해피 버스데이 딱 뜬 거. 어? 와, 대박. 어? 어? 그냥 뭐 이렇게 푹... 아니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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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슷했어. 어? 비슷했어? 어? 그래. 좀... UFO? 비확인 물체? 비확인 물체? 뭐야? 비확인 물체? 아, 비확인 물체. 비확인은? 비형이 한번 확인했겠지. 뭔가 그랬네. 맞아? 말한 거야? 어? UFO 봤구나. 아니, 말한 거 아닌 것 같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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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춘 거야? 진짜 정답이야. UFO를 봤어. UFO를 봤어. UFO. 어떻게? 에이. UFO 새 아니야, 새? 봤어. 별똥별 뭔가 아니야? 있어. 아니야. 있다니까. 달라. 확실히 다르고 이게 원래 별이나 밤에 안 찍히잖아, 사진이. 근데 찍혔어. 어? 갖고 있어, 그걸? 그걸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어? 어? 아니, 공개하지 않았고? 안 가, 처음 공개. 어? 어머. 저거 훈련 받는 거 아니야? 드론 아니야? 연등 그거 등 날리는 거 아니야 찌찌라 배구 아니야? LA에서 등 날리는 쪽으로 아니야? 요즘에 어떻게 저렇게 세계 삼각형으로 있어? 저게 어디 저 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새벽에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폭죽 하나 쐈나? 아니 폭죽이 아니라 그 등 풍등 같은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아니야. 이거를 아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풍등을 날려. 왜? 야 풍등 받아가지고 거기 누가 인당을 지우폰 이런 데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인데 뭐 누구 저 뭐야? 요즘에 핫한 야간 갈매기 아니야? 아니 저게 어떻게 움직였는데 저렇게 계속 떠 있었어? 저게 처음에는 일자로 돼 있었어. 오. 근데 갑자기 삼각형이 되고 갑자기 하나씩 없어지더니
다시 일자로 모이고 드론이야 하나씩 없어져요. 오케이, 어. 아 그럼 원래 결도 안 찍혀. 그 만약에 저 정도로 완전히 잘 찍힐 정도면 CL 말고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거 때문에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을 텐데 그때 진짜 새벽에 걸어서 나랑 스타일리스트밖에 없었어. 아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애들 왜 많은데. 저거 아까 내가 던진 그 천 아니야? 아 그러면 UFO 아니,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어,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지금 지구에 내려와서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봐. 누가 UFO가? 어, 생명체들이 그건 변신을 해가지고 외계인이? 위장에서 난 살고 있다고 봐. 드론에 불 못 달아? 얼마 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야 너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마. 드론이야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실제로 본 사람이 너 자꾸 드론이야 그러면 너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진짜 본 사람은 미치는 거야 저거. 아니 보통 UFO는 좀 흐릿하고 이렇잖아. 근데 이거는... 아니 너가 어떻게 보통 UFO를 흐릿다고. UFO는 다 달아. 그러니까 UFO인 거야. UFO 사진 봤어? 못 봤어? 어? UFO 사진 본 적 있어? 많이 봤어. 나는 로즈웰을 그거 그 관심 있고. 그 사진들은 되게 막 엄청 멀고 희미하게 나오는 너 선명한 나오잖아. 것도 엄청 많아. 멈추는. 이건 너무 선명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라서 출몰을 애들이 꺼려해. 아무 때나 찍히니까. 외계인이? 예전에는 진짜로 카메라 갖고 다녔잖아, 그 사람들이. 어, 외계인들이. 그래서 80년, 90년만 해도 이렇게 가끔 나왔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외계인들이 지들끼리 하는 거. 아무 때나 가지 마. 걸릴 수 있다. 걸릴 수 있어. 조심하는 거라니까. 잠깐만, 이런 막 찍는데 외계인도 우리랑 그럼, 비슷한 언어를 쓰나 봐. 알아 듣겠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럼. 사실 외계인 말고는 없어. 형은 좀 믿어. 형은 왜냐면 난 믿어. 그런 믿어.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형의 마음에 허한 게 채워지니까. 난 있어. 좀 믿으라고. 그냥 교육 관계를 이거 대입으로 나는 진짜 너무 들어봐. 이거 다 아는 분이야? 나는 솔직히 그냥 어서 듣기만 했던 분들이래서. 어, 누군데? 리한나. 와. 어? 저스틴 비버. 와이가.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아, 비욘세. 어, 카니에 웨스트. 카니에 웨스트? 카니에 웨스트. 어. 이제 교구 아니야? 교구 관계래. 아리아나 그란데. 너도 어, 잠깐. 시에라 이거 막 쓰는 거 아닌데? 아는 연예인, 외국인 연예인 빙고하는 거 아닌데? 어, 진짜? 어. 우리도 외국인 연예인 빙고하면 쓴 사람 많지. 진짜 다 만났던 음악 친구야. 음악 아리아나는 같은 소속사 같은 거고 아리아나? 와. 같은 매니저가 있으니까 미국에 갔을 때 잘 챙겨주고 우와. 아니 그 연락도 해? 윤세 언니랑 윤세 언니는 사실 어. 성이 B씨인 거야? 어. 윤세 언니 B야. 아니 윤세 언니는 셰프 B씨. 윤세 언니 나보다 동생인데 그냥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 윤세 언니 와 오, 대박이다. 윤세 언니. 윤세 언니 어떻게 알아? 언니는 언니 브랜드 론칭할 때 모델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오, 진짜? 그때 내가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이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불러주셔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또 진짜 사소한 얘기인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위로가 됐거든. 그래서 그때 나도 그런 사람이 꼭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영어로 얘기해? 응. 아니 근데 이런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 뭐해? 어디 맛집 가?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똑같은 거 같아. 밥 먹고. 어.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데나 이 사람들은 막 함부로 못 가잖아. 어디. 아니야 다 자유롭게 훨씬 더 자유. 아니 근데 중요한 아티스트니까 뭐 음악 지금 그런 것도 교감을 많이 나누겠지. 아니 그런 얘기는 오히려 안 하는 거야. 편하게 안 됐잖아 그냥.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이 얘기 안 하는 거야. 어, 만나봤어야지 맨날 우리나 만나지 뭐. 아니 근데 아니, 막 술도 먹고 그러면 계산은 계산은 누가 해? 나 그게 궁금해. 누가 사? 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줬지 않았을까? 그럼. 근데 상상해봐. 비욘세 누나가 아야 시엘 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야 마셔 원샷 막 이러면. 그래 같이 좀 좋겠다. 막 공공지방하고.